나란히 나란히 앉아있네. 니네 왜 다 이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? 아, 너무 눈 마주친다. 부끄럽게. 아, 바람 분다. 감사합니다.
갈 거예요. 꼴이 말이 아니죠. 그래도 이렇게 한번 놀아보실래요?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요. 안녕, 내일 봬요. 인천 갈매기, 인천 갈매기,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. 새벽부터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. 밤새도록 귀바람 불었고요. 제가 묵었던 펜션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.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의자들 막 날아가고. 그 정도로 심했고 오늘까지 강풍이 분다 그랬는데 지금 좀 잦아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조금씩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. 근데 느낌상으로는 오후 되면 거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을왕리의 두 번째 날 이른 아침입니다. 비는 좀 내려요. 밤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던 자리 같거든요.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거고 지금도 물이 빠지고 있어요. 나중에 물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나올게요. 어머, 저는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아, 저기 우산 쓰고 나란히 나란히 걸었는데 저는 우산을 안 들고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아이, 찼네. 어싱을 하고 있잖아요. 어싱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어싱은 그냥 신만 벗고 걸으시면 돼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왜 이렇게 해변
안 신으면 돼요. 그냥 맨발이면 돼요. 그게 오싱이에요. 그리고 뭐 산이나 들을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변가를 걷는 게 최고의 어싱이에요. 그래서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여름이니까 최고의 어싱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니까 달려왔네요. 저는 또 옷이 벌써 이렇게 다 젖었어요. 해변가에 제 족적을 남기고 어싱은 그냥 이래서 좋은 거예요. 편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복잡하지가 않아요. 그냥 걸으면 돼요. 어쨌든 산책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신을 벗고 걷는 거 그것뿐이에요. 아, 또 비가 많이 오네. 아, 비 많이 온다. 아, 비 많이 온다. 또 젖었어요. 아침부터 또 젖었네요.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. 어싱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걸으면 됩니다. 어싱은 굉장히 쉬워요. 무조건 걸으세요. 맨발로. 가장 좋은 게 여름에 해변을 걷는 거겠죠? 누구나 다 하잖아요. 여러분이 어싱하면서 두려워하시는 거 남이 볼까봐, 찔릴까봐, 아플까봐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너 누가 쳐다본다 그러고 신경 쓰이고. 예, 그런데 바닷가에서는 너나 나나 다 신을 벗고 많이 걷잖아요.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어싱 시작하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맨발로 다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시던데요. 산에서는 많이 쳐다보시거든요. 말도 많이 붙이고 물어보시고.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궁금해하세요. 제 맨발에 대해서. 가장 자연스러운 어싱이어서 그렇죠. 누구나 할 수 있는 어싱인데 지금 해변에서 맨발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것이 어싱인지는 모르는 거죠. 그냥 모래에 들어가니까 귀찮고 이제 따갑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신을 벗으시는 거지 내가 지금 어싱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못 하시는 거죠. 어싱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. 어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닷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.
오늘 을왕님 넷째 날인데 좀 있으면 이제 서울로 떠나야 되는데 아쉽네요. 제가 가려고 하니까 근데 완전히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. 전부 다 켜놓고 희석에 기다리고 있네요.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가지만.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각기 다른 네 가지의 모습을 보네요. 아침마다 모습이 다 달랐어요.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? 진짜 여름 같고? 그죠? 단지 맨발로 편하게 걷는다는 생각으로 와봤던 곳이었어요. 재밌게 지냈고요. 어식 많이 했고요. 또 어식 중에서도 제가 또 변화무쌍한 어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어요. 이제 산행도 또 많이 할 거고요. 산행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영상 찍어보려고요. 어제 해변 걷다가 철사로 내리는 거 부쉈어요. 이게 뾰족한 거 발 다칠까봐 버리려고 꺼냈다가 하트라서 제가 휴지로 이렇게 말아서 만들었어요.
조금 전에요. 애기가 튜브를 타고 떠밀려 내려가갖고 지금 112 신고하고 구조할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숨들였는지 몰라요. 그래도 잘 구조돼서 다행이에요. 아, 가기 전에 무슨 뉴스에 나오는 줄 알았네요.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. 아빠신 줄 알았어요. 아빠인 줄 알았다고, 아빠. 아니요. 수고하셨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리고 또, 동생들이 막 뛰어오시고, 제 전화기를 신고하고, 기동대 오고, 구조했습니다. 제 전화기를 신고했더니 막 전화가 오네요. 아, 다행이에요.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, 물이 들어왔다가 지금 빠지는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쭉 해안가에 있다가 쭉 떠밀려 내려갔나 봐요. 저는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이제 발길을 드릴게요. 오늘은 바람도 그다지 안 부네요. 굉장히 덥겠어요. 뭐 오시는 분들은 좋겠네요. 뜨거운 햇살 아래 시원한 파도를 타면서 재밌게 노시겠는데요. 해수욕하기 딱 좋은 날씨.